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데스커밍 시간입니다. 액트 2, 세계에는 사랑과 평화가 가장 필요. 저승자는 창의적으로 사고를 만들 줄 알아요. 자, 이 용적사부터 시작하지.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건 보안요원이 시키고 있어서야. 보안요원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전화로 한번 유인을 해볼게요. 삐리삐리삐리 삐리삐리. 나이스 킬. 아주 잘했어. 이제 이블블을 사용할 수 있어. 자, 이제 용접사를 보내버립시다. 빠세이! 날려버렸고요. 오케이. 자, 생각보다 이쪽이 재능인 것 같고 조금 더 어려운 미션을 줘볼까. 여기 어딥니까 근데 도대체? 약간 군수 물자 같은데? 난 스파이야. 내가 있는 한 미사령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설마 여기 그곳입니까? 어? 왜 이리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해. 띠요? 새로운 미션 지역인 미사일 공장이다. 어느 세월에 미사일을 제작한다는 건지 참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겠군. 여기 제가 생각하는 그곳 맞나요? 거서 여보시라요. 여기가 남조사님이니까 날래 날래 미사일 만들어. 마냥 자신 있으니 신인 줄 아는 척 권위주의 인간은 나를 불쾌하게 해. 직원을 전부 없애버려서 홀로 남은 저놈의 모습을 봐야겠어. 그거 게임 제작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 다리 실부터 한번 박살을 내봅시다. 그렇다면 자, 두 명 들어가는 거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감히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다니. 자, 타이밍 맞춰서 오 옷갈아 입는다. 띠요! 더블킬! 잘 가시고요! 깔끔했다. 야, 여기네! 와, 핵미사일 한참 개발하고 있네요? 거서 요 미사일로다가 전부 싹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흉은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데요? 졸업 기운을 가지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조건. 아, 이건 이번부터 조금 복잡해지네요. 아, 얘가 성실하게 지키고 있군요. 이 빨간 놈을 처리를 해야 돼요. 지나갈 때 보내버리고. 오케이. 조보열 용광로! 트리플 킬! 와우! 안녕히 가세요. 메가 킬. 어, 여기 있다. 이 모든 것의 원흉 공장장이군요. 공장장은 절대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 다음은 어디로 보내버릴까요? 자, 이 핵미사일을 못 만들게 해야 되는데. 낡은 기계는 약간의 충격부터 견디지 못한다. 기계를 충격. 오케이, 고칠 때 잡아먹어! 우와! 깔려버립니다. 천사 출몰. 무섭지 않는가? 경찰이요? 할렐루야라니! 어, 젠장 천사라니. 매번 내 업무를 회방 놓기만 조심해. 발견되면 부상당할 수 있어. 세번 발견은 철새되니 조심해. 아, 아, 이제 위험 요소까지 생겨버렸네요. 천사를 피해서 암살을 해야 돼요. 위험 물품. 아, 상자, 상자. 오케이, 아, 이거다. 여기 지나갈 때 잘 가세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노동에서 해방이야. 아, 사실 얘네들은 죄가 없는데. 남자 스파이, 스파이를 또 잡아내야 되거든요. 오케이, 전화를 걸어서 불러낸 다음에 잘 가세요. 빠이빠이. 소문 내지 마. 사실 난 비밀 업무를 맡았어. 많이 녹슬었다.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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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으로 가버립니다. 자, 애들 모였을 때 아이고 아이고, 아, 잘못 보냈다. 어? 뭐야? 포스터를 찢었습니다. 공장장님! 공장님의 포스터가 찢어졌습니다. 아니, 누가 이랬길래? 드디어 아까 난 이 문을 드디어 열 수 있어. 오 마이 갓, 천사한테 걸렸습니다. 하이. 자, 천사. 천사 레이더 망 피해서. 자, 내 사랑, 해줄 말이 정말 많아요. 설마 이거 발견하나? 설마 공장장이 발견하나요 이거? 오 마이 갓, 제발. 아, 문제 없기만 기래. 조금 쉬어볼까? 어, 내 사랑, 여기서. 어, 망했다. 걸려버렸다. 날래 날래 쏴버리라우! 쫙! 아하!
아, 이거 들켜서니 남은 건 죽을 뿐이죠.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전 공장장 빼고 다 암살하는 일만 남았어요. 자, 물을 좀 뿌려주고 지나가면서 디디디디디디디. 뿅. 트리플 킬. 나이스. 고장난 출입문 닫아버리면 초고열 핵폭탄. 폭탄, 진짜 폭탄 감시자. 감시자 보내고 진정하세요. 저는 스파이입니다. 이분 어디 가시나요? 어? 뭐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아, 마지막에 한 번에 빡 터트리려는 건가 이거? 어, 왜? 아, 이거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네. 아, 어, 목숨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진짜 조심합시다. 긴장해서. 훔쳐보는 거 보세요. 실화냐? 아무도 없거든요? 자, 천사 이제 눈을 피해서 나머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더블 킬. 경찰이다! 할렐루야. 어, 경찰 또 나왔어요. 이거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오호! 우와, 걸릴 뻔했다. 잠깐만, 이거를 지나갈 때 뿌려. 와, 녹여버렸어. 오, 야, 걸릴 뻔했다, 걸릴 뻔했다. 목숨 한 개밖에 없어. 긴장해라. 진짜 폭탄이니 만지지 말게. 너무 누르고 싶게 생겼잖아. 아, 일단 조금만 참겠습니다. 어, 아, 라디에이터가 하나 있었네. 자, 이거 노릴게요. 자, 피해서 경찰한테 걸리면은 작살 납니다. 아, 이쪽으로 안 오나? 우와,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군요. 하세이. 하세이. 자, 하이. 빡! 자, 저건 어떻게 잡아야 되죠? 김정은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어, 아, 안 돼! 어! 아, 야, 이거를 걸려버리네. 잠깐만, 저 이거 폭탄이 굉장히 궁금해요. 폭탄 좀 가져가실래요? 스파이 어디 갔어? 스파이 어디 갔어? 내가 키워. 우와! 파이어! 오야. 자, 폭탄을 한번 터트리면 어떻게 될지. 아까 폭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거는 터트리고 한번 보내봐야지. 3, 2, 1, 파이어! 와우! 아, 생각보다 파워가 약하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데스커밍 어마무시한 곳에서 사신 임무를 한번 수행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죽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